자, 그래서 각각의 빈칸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요. 왜? 뭐 없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와. 아, 뒤에 있냐고? 너한테 한꺼번에 줄 때 다 줬는데. 네? 저거 다 안 받았다고? 네. 내가 한꺼번에 프린트 준 거에 다 있었는데. 자, 그래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인데요. 원소식이면 뭐예요?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죠. 뭐 psychology 정도는 쓸 줄 아셔야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리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자, 글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심리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 했으니까 먼저 심리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너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같냐 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아닐걸?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심리학이 뭔지를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심리학이 뭔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녀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쏘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심리학은 이런 거야 라고 쏘 앞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심리학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적으로 뭘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가 이 세 문장이 서론 부분이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몇 개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민거리 세 가지가 이어질 건데요. 자, 그럼 일단 쭉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Do you have, you have a unique problem?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묻고 나서 지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이 두 문장 쭉 해서 이제 뭐 여기 어냐 언이냐 하면 유니크 할 때 유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음이지만 영어에선 자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unique 하면 안 되겠고 unique 해줘야 된다. umbrella 같은 경우에 똑같은 U로 시작하지만 an umbrella 해야 되겠죠. 얘는 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는 모음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뭐 물론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unique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problem 때문에 온 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nces are that 아마 뭐뭐일 것 같다고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뭐였더라? many other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 뭐였습니까? be likely to do 해서 뭐였더라? many other people are likely to have the same problem 이랬습니다. be likely to do, chances are that 완벽한 문장. be likely to do 또는 it is likely that도 있다 했습니다. it is likely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it is likely that many people are likely to have chances are that many people have many other people have 이런 것들이 모두 뭔가 추측 뭐뭐일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정의를 내리고 뭐 쭉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심리학이란 게 이런 걸 연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완성시키면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s and behavior. mind입니까? minds입니까? minds. 그러면 behaviors인가요? mind입니까? 단수 복수별 차이 없는데 돼. behavior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so 그러면 또 that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that can help you. 그 다음에 또 find에 find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부 누구 때문이야? 준사역 동사라서 help it to find. 그 다음에 여기에선 solution to도 알아들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your problem.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So psychology can help you to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하고 that은 둘 다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psychology 대신 왔죠. psychology can help you find 이렇게 봐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머릿속에 쭉 그리는 과정 먼저 하겠습니다. 소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 너무 긴장해서 탈이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 여기서 이제 소제목이 어디까지냐 하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나요? 맞네요. 그쵸.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제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 아, 미안. 여기 더 좀 빠졌네요. 요렇게인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소제목이 나올 거고요. 아닌데, 뭐 하나 중간에, 맞나? 맞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안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했고, 뭔가 예를 쭉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 마치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례죠, 사례. 사례를 쭉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지수라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지수가 어떤 뭐 긴장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몇 분 안 남았어.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5분 전이야, 그렇지? 어떻게 긴장 안 되는 상황은 뭡니까? 그렇죠. 반 전체 앞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아, 일단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긴장한 상태를 막 느끼면서 막 뭐 하고 있어. 막 다리 막 덜덜덜덜 떨면서 책상에 앉아갖고 피기한 거 막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다가오죠. 쌤이 와가지고 야, 뭐 긴장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봐라. 됐습니까? 너 영화 원더우먼 봤잖아. 걔처럼 이렇게 해봐.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잠깐 뭐 시간이 좀 흘렀죠. 흘렀더니 금세 지수가 더 이상 긴장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거기다가 걔 그녀가 뭐 그러니까 긴장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효과, 추가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었죠. 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그쵸? 아주 잘 발표를 훌륭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글 안에서. 그쵸? 구체적인 사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권위자가 한 명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일반화시키고 정리하는 거. 아, 위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지수의 심리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단지 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몇 분 동안 단지 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어떤 긴장된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가 바뀐, 이 상황은 일단 마인드가 바뀐 거야, 바디가 바뀐 거야? 바디가 바뀌니까 바디가 뭘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마인드가 바뀌니까 비헤이비어가 바뀌는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긴장하는 게 걱정이고 좀 덜 긴장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문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이 됐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뭐 이런 것도 다뤄봤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명령문이잖아, 그치? 여기에, 그렇죠? 이 문장 명령문이죠. 여기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소제목.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또는 뭐 less nervous 대신에 How do I become relaxed? nervous의 반대말이 relaxed니까 How do I become relaxed? 해도 되겠죠. 또는 뭐 침착해지는 거니까 How do I become calm?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지금 방금 뭐 했어요, 선생님이? nervous의 반대말, 반이요, relaxed나 calm 같은 게 있단 말이죠.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지수의 사례입니다. 가볼까요?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됐습니까?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자,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it냐 that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5분 전이었다. 어떤 시간의 표현이고요. that은 그래서 안 될 거고요. Jesus' big presentation은 important presentation하고 같죠. 그래서 big이 large랑 같은 뜻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important랑 같은 뜻이다. large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저 반 전체 앞에서 중요한 presentation을 하기 5분 전에 5분밖에 안 남았어.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그래서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됐습니까? 지수가 아주 뭐 big presentation을 in front of, 그러니까 big presentation이고 in front of the whole class니까 feeling nervous 하겠죠. 오케이, 다른 녀석들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대신에 나는 felt를 쓰고 싶다. felt를 쓰고 싶으면 because Jisoo felt nervous 또는 was feeling 하든지 됐습니까? Because Jisoo was feeling nervous, because Jisoo felt nervous.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인 바로 뭐다?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유의 부사절인 거죠, 이건. 어떤 덩어리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다. 또는 양보의 부사절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칼질 두 번 했네요. 긴장한 사람과 carefully하게 studying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니까. 그래서 접속사 뭐 보통 as로 설명합니다. as 지수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was feeling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feeling nervous의 형태로 되었다. 그럼 nervous가 되면 당연히 worried도 되고 a로 시작하는 anxious도 되겠죠. feeling anxious, feeling worried, feeling nervous. 그 다음에 이제 어찌 공부하는 중이었다니까 형용사 형태가 아닌 부사형.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이었으니까 was studying 밖에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본문에 있는 대로 쭉 가볼까요? 그래서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her teacher가 came over, 다가오셔서 and came하고 똑같은 이게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v1이 came이죠. 그러니까 her teacher가 생략돼서 her teacher told로 came하고 똑같은 이유로 told 과거 과거 동사의 형태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ell A to do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stand tall 그 다음에 뭐뭐처럼 이란 뜻의 like Wonder Woman, 원더우먼처럼 stand tall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then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뭐다? at that moment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긴장하고 자리에 앉아서 필기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좀 더 풀면 뭐 when she felt nervous and she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를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현은 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형태는 뭔지 안 물어본다 그랬어.
이 둘 중 뭐냐인데요. 둘 중 뭔지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얘한테 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문법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더 이상 아니다가 나오나요? 여기 뭐죠? 더 이상 뭐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 이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아니다 그 표현이겠네요.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지수 feel nervous anymore. 그렇죠.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 longer도 되고 any more도 되는데 본문에는 any more인가요? 네, any more.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그래서 이 standing을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안 물어본다 했는데요. 동명사로 보는 사람들은 after를 뭐로 보는 거냐? 전치사로 보는 거라 했습니다. After it 한 거죠. After it, 그 후에. 그 다음에 얘를 현재 스탠딩을 동명사로 보는 건 얘를 전치사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현재 분사로 보는 사람은 친절 버전 분사 우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After she was가 생략됐다 이겁니다. After she was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그녀가 몇 분 동안 standing tall 한 다음에 더 이상은, 그 다음에 not anymore,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은 표현은 지수 no longer felt nervous라 했습니다. 지수 no longer felt, 야, not이 없어지면서 did도 갈 자리가 그쵸 feel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no longer felt고요. 왜 no longer felt예요? no longer는 결국 내 안에 뭐 있다야,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니까 일반 동사에 앞이죠. 그래서 no longer felt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수 no longer felt nervous. 그러니까 더 이상 긴장을 느끼지 않았다. 지수 no longer felt nervous.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의미라 해야 되죠? 어?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말이야. 말이죠. 사실은 그녀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그녀가 자신감이 있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that은 무슨 절? 겉 만드는 that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화 파트에서 배웠는데요. 뭐뭐에, 이건 이제 정반대되는 걸 대화 파트에서 배웠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be worried about인데 about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근데 문장을 집에 뒤에다가 집어넣고 싶으면 be worried about이 아니고 뭐 be worried that 이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대화 파트에 있던 게 여기 나옵니다. 대신이니까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이고 그녀는 뭐 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뭐 할 것만 같았다. 잘할 것만 같았어요? 못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will, would 고르는 건 문법이 시제일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poor냐 great냐는 뭐 내용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She was confident. Confident인지 confidence인지도 구분하세요. 여기는 confident 라는 형용사 올 자리지 confidence라는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In fact, she was confident. confident를 이상하게 개판으로 써놨네요.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She was worried that의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be worried that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일 거고, 뭐뭐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뭐뭐 할까봐 자신감이 생긴다. 뭐뭐 할까봐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뭐뭐 하는 것이 자신 있어진다 할 때는 be worried의 반대말 confident하고 that 완벽한 문장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일반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사례였고요. 지금부터 일반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뜻이 뭐였냐 하면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미 코디에 따르면 우리가 더 어떻게 될 수 있다겠습니까? 더 자신감이 있어질 수 있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단지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죠. 단지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할 때 전치사 뭐 쓰고 뒤에 동사의 형태 뭐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분 동안,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라는 표현이죠. 어떤 사건이 생기,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직전에 뭐 몇 분 동안 단지 뭐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완성시키면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gist,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s. 이렇게 되죠.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여기에 psychology가 오면 안 됩니다. 직업 명칭인 psychology를 연구하는 사람, psychologist. G-I-S-T.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우리는 더 자신감 있어서 자신감 있어질 수 있어.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 뭔가 됐습니까? Stressful 이벤트 전에 꼴랑 2분 정도만 standing tall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standing tall 함으로써 by doing. 자, 그래서 도미노 문장입니다. 도미노 피자 아니라 죄송하고요. 그래서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단순가 복순가? 오케이. 뭐 단수겠죠 뭐. behaviors인가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는 minds겠죠. 앞에 mind 나왔으니까. Our bodies can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너도 뭐 하고 싶니? 여기서 이제 W로 시작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뭐 N으로 시작하는 말이라든지 A로 시작하는 말에 반대말이 여기 오는 거죠? 네. 그쵸? 그게 뭔데? 뭐로 시작하는 말인데? C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러고 싶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건 뭐 계속 분사구문 나오니까 제일 앞에 ing 있는 거 막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문이죠. 뭐뭐 하라,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해라죠. 됐습니까? 너의 발을 뭐 한 채로, 자, 요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너의 발이 붙어 있는 채로야, 떨어져 있는 채로야. 자, 여기에 그래서 누가 뭐뭐 한 채로라는 거 할 때 문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With A 어떤 이라 했죠. With A 어떤 뭐뭐 되어진 채로 팔짱 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런 거 할 때 팔짱 낀 채로 할 때 With his arms folded 이런 식으로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일단 여기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명령문이니까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그러면 스탠드는 다른 형태 될 수가 없고요. 명령문이니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apart with your feet apart. apart라는 형용사 써서 with a 어떤 네 발이 벌어진 채로. 그다음에 두어라는 뜻이니까 place도 되고 put도 될 거고요. put your hands on your hips. 어떤 자세를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to stand tall. stand tall 하는 방법. 그럼 뭐 how can I stand tall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can you tell me how I can stand tall? can you teach me how I can stand tall? 이라고 물어보면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이게 바로 stand tall이다. just like Wonder Woman 이 말이죠. Wonder Woman처럼. 그러니까 원더우먼도 사실은 이제 악의 무리와 싸우기 전에 어떻다? 매우 긴장되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해라. 자, 그래서 you will 앞에 뭘 넣을 수 있겠어? 한 단어? then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 말이 어울리죠. 그러면
풀면 if so가 되는 거고 if you stand with your part of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를 줄여놨습니다. then 로 then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A가 세게 읽고 A를 세게 읽고요. B를 세게 읽고요. B를 세게. 그렇죠. 나도는 A 벌어서 B고요. 그 다음에 A가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투두입니까? 두행입니까? 동사죠. 그러니까 B 자리에도 똑같은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워보겠습니다. You will feel sure about, sure about 아닌가요?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이렇게 하는 거죠. You are not only feel sure about, certain about 가능할 거고요. yourself and but also.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but also look confident. 마찬가지 look 뒤에 형용사 와야 되니까 confidence 같은 거 있으면 이딴 게 어딨어? confident지 라고 바로 고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을 생긴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아니면 남들에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더 보인다. 너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느낄 뿐만 아니라 You will not only feel confident about feel certain about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s. 그래서 병렬구조 not only but also에서 just 된다 했고요. not just feel certain about sure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제기대명사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but also 여기 이제 not only 뒤에 v1이 feel의 형태죠. will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but also you will이 생각해서 you will look이라는 동사 두 번째도 동사 1번하고 똑같은 형태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얘가 두 개밖에 없었나? 얘가 두 개밖에 없었나? 아, 아니구나. 얘가 셋이구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농부가 되고 싶은 어떤 중학생의 얘기였죠? 그렇죠. 이렇게 사기에 당하지 말란 말이야. 고등학생 얘기였어.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정확하지는 좀 않다 그랬죠. 올해 졸업합니까? 내년 졸업합니까? 내년 예? 안 해요. 아, 뭐 안 한 거 있나요? 이거. 네, 그럼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법은 그것이란 말이니까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Feel certain about yourself. Confident. 아따 뭐 쓸 게 많다. 대충 뭐 생략된 거 따라올 테니까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s to other people to others 했는데 other people 했네. 유 윌 룩 컨피던트 투 어더 피플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농부 되고 싶은 고딩이고요. 내년에 졸업할 졸업했을 때 뭐 전문적인 사람 이제 다시 일반적인 상황 됐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요 문장은 뭔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뭐 아무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신이 뭐 어떤 꿈을 갖고 있다. 장래희망이 뭐다라는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여기에 어떤 접속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 뭐 걱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완벽한 문장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거겠죠. 됐습니까? 친구들 부모님들과 그의 친구들이 뭐 해주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까? 이해해주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 중에 뭐뭐를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인데 그걸 못 쓰고 딴 걸 써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는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그의 마음을 뭐하기를 원하면서입니까? 좀 마음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면서 뭐하기로 결정하죠? 뭐하기로 결정합니까? 데이트립 하기로 결정하죠. 교통수단은 기차죠. 기차를 타고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혼자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혼자 기차여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되죠. 어디서? 기차에서. 그렇죠? 그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했습니까? 뭘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그런 짓을 했는지 됐습니까? 왜 그랬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but이 나오죠. but 같은 게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기분은 그냥 나아진 게 아니고 어디 나아졌습니까? 훨씬 더 나아졌죠. 기차에서 내렸을 때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일반화, 설명이 이때 뭐 이렇기 때문에 태호가 훨씬 기분이 나아진 거야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일반화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이런 표현이죠. 이 부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됐습니까? 우리가 자주 우리들의 골치 아픈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쵸? 누가 한 것처럼? 태호가 한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죠.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판단을 당하는 겁니까? 판단을 당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보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목격당할 걱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볼 걱정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은 당할 걱정이고요. 보는 거는 그걸 하는 능동적인 형태였죠. 그래서 여기에 뭐 좀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는 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너도 이제 뭐 걱정거리인데 어떤 걱정거리? 네가 너의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죠. 그렇죠? 가족과 친구랑 뭐 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 한번 뭐 애써서 노력해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시험삼아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시험삼아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기분이 훨씬 나아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고민에 대한 내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다. 그쵸? 아, 이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학문의 대답이야? 사이콜로지의 대답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 좋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판단 당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볼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자, 왔다 갔다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는 뭐였다? Who can help you feel better? 였죠. Who can help you feel better? 가 된다는 얘기는 to feel better도 되고 그렇죠? help 때문이죠. Who can help me? 참, who can help me? feel better to feel better. help 준사역 동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year. 잠깐만요.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계속 가볼까요?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when 말고 되는 건 as 되죠. since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시간의 표현인 거.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고요. 대표적으로 뭐뭐 할 때는 when인데 as도 시간의 as로서 as he graduates from. 그리고 여기에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건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from 자리 비워놓은 건 graduate from 라고 해야 된다. go. 그래서 graduate은 go 같다, visit 같다? go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graduate from 하이스쿨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신동이 출동해서 이 문장 어떻게 만든다?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대어 원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분사구문 graduating from. 갑자기 이거 본문에서 못 봤던 건데 뭐지? 이러지 마십시오.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도 됩니다. 이 표현은. 배웠으니까 응용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여기에 이 부분에 했듯이 여기에 뭐 여기부터 먼저 빈칸 다음부터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그래서 해석이 그는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however죠. 그러나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아쉽게도 it이 잘려있는데 it은 못 해씹었다.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를 말한 적이 없다. 그가 졸업한 내년에 졸업한 후에 뭐가 되고 되기를 원한다. 전문적인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다. 앞문장 전체라고 쓰세요. 그럼 문장으로 다 하고 싶으면 that when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next year, T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를 it으로 이렇게 줄여놨고, 그렇다면 당연히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대명사니까. About that. 주어 자리도 아닙니다. 비인칭 주어 할 수도 없고요. 가주어도 할 수 없는 자리. 주어 자리가 아니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About that. 그 다음에 뭐 경험적 용법으로 보입니다. 결코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not이 있으니까 not 같은 never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any가 와야 되겠죠. not anyone. 이거 결국은 not any니까 no로 처리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however he has told no one about it. 됐습니까? he has told no one about it. 누구에게도 말해 본 적이 없었다. 오케이. 이건 아까 뭐 다 정리해봤죠. 그는 현재 걱정한다. He is worried. 그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됐습니까? 그래서 be worried about은 뒤에 명사가 올 때 쓰는 거라 했고 문장이 왔으니까 be worried that. 안 찾아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가면 뭐 wanting to clear his mind, T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More train on a train by himself. 됐습니까? Wanting to clear his mind, T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Take a trip 여행 가다로 쓰이는 표현이고 take a trip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on a train 대신 쓸 수 있는 건 두 단어 뭐? by train. by himself 바꿔 쓸 수 있는 건 alone.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일단 하나만 딱 써서 아주 친절한 약간만 친절해져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쓸 수 있겠다? because. 그렇죠, because. 그래서 완전히 친절하게 바꾸면 decided 쳐다봤을 테니까 그래서 because he wanted to clear his mind. because Teo wanted to clear his mind. 마음을 좀 정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he decided to take a day trip. 나 동안 바로 여행 가고 가고 싶으면 되겠다.
거기서 보여? 독수리들이 있다. 오케이. 올빼미 아니라 다행이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분사구문인 것과 아닌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차에서 뭐 쭉, 이제 아까 했으니까 쭉 가볼까요? 본문에 일단 있는 대로.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여기 complete stranger가 결국 뭐 해줄 사람입니까? Make me feel better. Make you feel better 해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거 선택지 가능한 건 sit의 형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딴 거 불가능하죠. 분사의 명사 수식 앉아 있는 중인이고요. 여기에 who was가 생략됐죠. Who was sitting beside him? Beside가 된다면 next to나 by도 된다 했죠. By him, next to him, beside him. Beside는 게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his problem에 대해서 좀 뭐 정리를 하자면 그의 골칫거리는 언제 뭐 하고 싶은데, 그의 프로페셔널 퍼머가 되고 싶은데, 자기랑 맨날 볼 사이인 프렌즈나 패밀리가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게 바로 his proble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로 써인 영어로도 나올 출제될 수 있고 his problem에 대해서 서술한 것 중에 올바른 걸 묻는다면. 결국 내용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his problem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거 내용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니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완성시키면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아, why he did it. 오케이. 그래서 뭐 did he do랑 he did랑 고르란 건 어떤 문법?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태우가 마음속으로 기차에서 내리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Why did I do it? 이랬겠죠. 내가 왜 그랬었을까? Why did I do it? 이랬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땐 그렇게 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가 뭐라고요? Why did I do it? 그리고 이제 이거 물어봤어야 됐는데 안 물어봤네. 일단 had no idea는 he didn't know. 그 다음에 did it은 뭐 대신 봤다.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그러니까 그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옆에 앉아 있는 완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왜 했을까? Why did I tell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to me about my problem? 이랬겠죠. 그러니까 태호가 마음속으로 기차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는지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서 얘기하세요. 한번 Why did I tell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me about my problem? 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진 모르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 결국은 뭐다? 또 however가 되는 거죠. however 맞나요? 혹시 좀 색다른 거 안 넣었나? still, yet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뭐 but도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닌가? 확인 좀 부탁할게요. 머리가 안 좋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기분이 훨씬 더 better 해졌다. When he got off the train. 그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훨씬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un은 빠졌네. so하고 very는 안 된다. 이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이다. feel good이야? feel well이야? feel good.
그렇죠. 그러니까 구세 비교급이지 웰의 비교급이 아닙니다. 딱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약간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삽입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랑 뭐의 사이에 경계에 있다. 구체적 사례와 일반화 사이에 있는 경계적인 문장이죠. 왜냐하면 일단 채워보면 strangely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여기 strangers가 올 수밖에 없죠. 복수명사. 오케이. ENOUGH. Strangely enough.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됐습니까? We often tell strangers. 우리는 종종 낯선 이들에게 말합니다. About our problem. 우리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just like 태호. 태호가 한 것처럼. 태호의 사례와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도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대나무 숲으로 가죠. 그렇잖아. 이것조차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대나무 숲으로 가죠. 그렇죠? 대나무 숲으로 가서 뭐라 그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왜 그 사람 그럼 그 사람도 혹시 뭐 완전 낯선 사람한테 가갖고 임금님 귀는 했었으면 안 됐을까? 그렇죠? 그거 좀 위험하죠. 맞습니까? 그 임금님 귀에 또 들어갈게 뻔하고 그럼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데 GP 없는데 그게 세다 갔다는 건 걔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조차 안 되면 이제 대나무 숲에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대나무가 뭐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해갖고 그 결국 이제 그 사람 죽었죠. 왕이 나의 비밀을 까발리다니 막 이러면서 임금님이 쿨하게 그냥 그래 맞다 이러면서 귀를 깠죠. 몰랐습니까? 예, 귀를 까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참 착한 거죠. 네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으면 대나무 숲에 가서 그 얘기를 했노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임금님이 쿨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하게도 너무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뭐 태호처럼 골칫거리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일반화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면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왜 태호처럼 우리가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시험 문제 만나본 적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1, 2, 3, 4, 5가 있는데 전부 다 끝에 선택지 5개 다 물음표로가 있고 전부 다 영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글 속에 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만나본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문장은 Why do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왜 태호처럼 우리 골칫거리를 낯선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볼까요? I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them again. 됐습니까?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그럼 it is because 되면 that is because 될 리가 있고요. 됐습니까? 가주어도 아니고 문장 앞문장 전체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호처럼 낯선 애들에게 우리들의 골칫거리를 얘기하는 것은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에 앞문장을 잡아왔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이시고 that 전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o not have to worry, do not need to worry, need not worry는 되는데 근데 need not 뒤에 2가 있어서 아이고 안되겠네. 됐습니까? need not worry because we need not worry about being judged. 그 다음 이 부분 판단당하는 것에 대해서 라니까 일단은 동명사를 쓰고 싶은데 판단을 내릴 걱정이 아니고 판단당할 걱정이니까 수동태 동명사 형태라 했습니다. being plus pp
이 about 때문 about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은데 about이 전치사니까 어쨌든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돼. 근데 수동태니까 수동태의 기본형은 be pp죠. 근데 그걸 동명사라니까 being pp 된 거고 얘는 seeing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물으면 당연히 동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건 옆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strangers. 그래서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by them이 생략된 겁니다. being judged 뒤에 뭐 굳이 생략된 말 넣으라 그러면 판단당할 누구에 의해서 by the strangers 니까 by them이 생략된 거죠. being judged by them or seeing them again 그니까 be judged by them being judged by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뜻이냐 뭐 요렇게 된 거예요. 골칫거리를 갖고 있다면 골칫거리 네가 뭐 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됐습니까? 그럼 한번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눠봐라. 완성시켜 볼까요?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 try talking to a stranger. 됐습니까? 뭐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생략까지 가능한 거 아시겠죠? 목적에 관계대명사라서. 그 다음에 share 뒤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it with your 있다고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사절이니까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삼아 대화를 나눠봐라니까 try talking to a strang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죠. 다음건 you will feel 뭐할까? You will feel much better. 제일 낫다 그치. 훨씬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you will feel 앞에는 당연히 뭐가 올 수 있겠다? then 그러면 이 말이죠. If you try talking to if you talk to a stranger 이렇게 대신 온 겁니다. If you talk to a stranger you will feel much better. 낯선 이와 만약 네가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 How can I feel much bett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그쵸? How can I feel much better?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 줄 수 있어? Try talking to a stranger. 그러면 Why do I feel much better if I talk to a stranger? 라고 묻는다면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게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 쟤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쟤가 나 좀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될까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대답은 내가 잘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도록 만들어라. 이거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고민 있을 때 어쩌면 될 것 같다라고 흔히 얘기해. 야 부모님과 상담해봐라.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봐라. 저 장래에 뭐가 돼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면 아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상의해봐라 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답은 뭐예요? 완전히 의외로 아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글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 가능한 그런 글들이 나온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예, 긴장된다. 긴장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럴 것 같아? 야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 실수 안 하도록 할 것 같은데? 그냥 원더우먼 흉내를 내라. 됐습니까? 어? 그럼 된다고? 신기하네. 고민거리가 있고 아, 누구랑 얘기하면 좋을까? 부모님과 얘기할까? 친구랑 얘기할까? 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야, 넌 나의 베프야 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라이벌을 친구로 바꿀까가 세 번째 소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렇듯이 구체적인 일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 권위자가 일반화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자체가 일반화 시켜줍니다.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뭐 일단 해석을 쭉 끊어읽기로 표시해보면 한때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라이벌이죠. 그렇죠? 정치적인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어떤 그를 전혀 좋아해주지 않았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되고 싶었어? 그와 친구를 사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죠?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얘가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내죠. 됐습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라는 수고를 알고 있어야 되죠. 세 단어로 돼 있죠. 됐습니까? 계획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이제 뭐였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갖고 있었는 것 같은데 뭘 갖고 있었어요? 희귀한 책을 갖고 있었죠. 아주 드문 책. 그렇죠? 희귀 본 책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이 뭐합니까? 요청하죠. 라이벌에게 뭐 해달라고. 그렇죠. 좀 빌려줘. 나 그 책 좀 빌려줘. 됐습니까? 그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그렇죠. 며칠 동안 좀 빌려주세요. 했어. 됐습니까? 그럼 빌려주는 거를 뭐, 그 당연히 빌려주지.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안 좋아했으니까. 지식기주고. 근데 뭐, 꼭 빌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거라 그랬죠. 아, 당신 책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미국 헌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책을 꼭 좀 참조해야지 좋은 법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얘들은 민족이란 개념 별로 없지 다 민족 국가라서 어쨌든 미합중국을 위해서 인심 좀 쓰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이 그 책을 돌려줬을 때 프랭클린이 그의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다랍니다. 니네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됐습니까? 구미중 쌤 버전은 뭔지 또 궁금하니까 김스파이 됐습니까? 해갖고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살짝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이 왔다리 갔다리. 뭐였지? 뭔데? 그쵸. 그날 이후로겠네요. 그쵸?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책을 돌려받은 날 이후로겠죠? 책을 돌려받은 그날 이후로 그의 라이벌이 뭐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 정치적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친구가 됐다. 친구가 됐다는 걸 더 강조하는 이과의 주요 문법, 병렬구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화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가볼까요? 오케이. 자, 구체적인 사례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Turn A into B 였습니다. A를 B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Rival을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뭐 change도 된다 했어요. How do I change your rival into a friend? 오케이.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한때 가지고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그러니까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Not at all 보이고요. 전혀 아니다. 부정어에 강조를 했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여기에 힘은 누구? BFC죠. 그러니까 BF를 전혀 안 좋아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니까 막 되게 구닥다리 같고 BF이니까 좀 약간 좀 시식 느낌이네. BF를 전혀 안 좋아했던. 됐습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EE 넣으면 더 재밌겠다. 됐습니까?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비프를 왜 안 좋아했지? 비프 참 맛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지가 해놓고 약간 재밌다 싶으니까 막 조금 더 하는데 애들 이제 서서히 지치고 있죠. 저 새끼 왜 그러냐고. 그만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볼 건 뭐 that 가능하고요. 생략은 불가능한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됐죠? Not at all 보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이 원했죠? 프랭클린 wanted.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심하라 그런 게 있었는데 to become 그렇죠. friends with him.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 혼자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 되고 싶었던 게 원인인 모양이죠. So he plan. 그렇죠. Come up with의 과거형. Came up with a plan. 어떤 계획을 하나 떠올렸다. Come up with, came up with.
그러니까 he invented a plan이나 he created, he made 뭐 가능합니다. He made a plan. 그래서 him은 그렇죠. 뭐 I라 쓸까? PR이라 할까? 뭐 하여튼 됐으니까 rival이죠. Political rival. Rival이라고 썼네. 미쳤나. 됐습니까? 라이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원인. So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 다음 he는 BF came up with a plan.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간단하게 채워보면 his rival had a rar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rare의 반대말은 흔한이란 뜻의 C로 시작하는 common 이런 것들 반대말 했었습니다. 뭐 usual도 있다 했고요. 반대말 usual book, common book 흔한 책이 아니고 희귀고. 그래서 his는 bf하고 apostrophe s 해야 되겠죠. Benjamin Franklin's rival had a rar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청해야 되니까 프랭클린이 뭐 했다? asked whom? what? to lend him the book. how long? for a few days. 며칠만 좀 빌려주세요. 됐습니까? ask A to do 해서 누구누구에게 뭐하라고 요청하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여기에 힘은 B, F죠. 됐습니까? Franklin asked his rival to lend Benjamin Franklin the book. Benjamin Franklin에게 그 책을 지금 뭐 lend AB라는 사용식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자신에게 그 책을 좀 빌려달라고. For how long에 대한 대다. For a few days. 그래서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시제 과거 과거. Returned, thanked.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BF 뭐 그래서 뭐 여기에 그 도성중보는 BF가 thanked rival his rival deeply 랍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다. 겉으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속으로는 모르겠죠. 됐습니까? 제 전마 저거 나한테 책 빌려줄 때 다리 엄청 후달거렸을 거야. 됐습니까? 그렇겠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겉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됐습니까? 실제로는 뭐 구석탱이에 처박아 놨다가. 됐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혹시 또 손상이 가면 또 큰일 날 테니까 금고 안에다가 그건 잘 처박아 놨겠죠. 오케이. 강아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면 안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날 이후로죠. 그래서 뭐? Since that day. 그렇죠. Since that day죠. Since that day, his, 뭐가? His rivalry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friend. 됐습니까? 굿 같은 걸 비워놓다니. 정말 나쁘죠. 인정, 인정.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되면 not just 됐고요, not just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생략 가능하고요, a good friend.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걸 더 강조, political supporter가 됐음을 강조, good friend가 됐음을 강조, good friend가 됐다. 그래서 뭐 as well as 될 겁니다.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네. 오케이. 이제 일반화 과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프랭클린이 유명하게 한마디를 남겼죠. 널리 알려진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 여기에 해석해 보면 요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 누구야? 적이죠, 적. 그렇죠. 저기 we want to 하고 싶어 하는데 뭐를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게 될 거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저긴데 뭐 저긴데 잘 잘해줬어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해봤더니
뭐 나쁜 일 없고 뭐 내 기분도 좋네. 됐습니까? 이게 성선설인가? 여러분들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선설은 뭔데?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럼 악설은 반대말이겠죠. 그쵸? 이건 약간 뭐 성선설에 기반해 둔 그런 이론이 아닐까 싶네요. 인간은 좋은 일을 했더니 기분이 나빠졌어. 그럼 다시는 안 하고 싶겠죠. 그쵸? 근데 좋은 일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또 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 네가 원한다면이겠지 뭐. 그쵸? 뭐. 뭐를 뭐로 바꾸는 것을? 라이벌을 친구로 바꾸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다음에 너의 라이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야 베풀지 말아야. 그쵸. 아주 좋아. 아주 막 깜짝 놀랄만한 거죠. 그렇습니까? 잘해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잘해주지 말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수업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의 라이벌에게 요청하래요. 무엇을 요청하라? 너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요청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배워보는 게 아니고 채워보겠습니다. Franklin famously said,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잠깐만요. Who do you want favor? 그러니까 뭐 할 것이다? We want to do more favors. 더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너에게 한 가지를 잘해준 enemy들은 will want to do more favors.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게 될 거야. 다른 거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do 대신 난 doing을 꼭 쓰고 싶다면 방법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who를 빼버리면 되죠. 그쵸? enemies doing you one favor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번에 아까는 관계사 절로 명사를 후치수식 했는데 who 빼고 doing을 쓰면 현재 분사가 후치수식 되는 거죠. enemies doing you one favor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아예 후나 대시나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방법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enemies doing you one favor. enemies who that do you a favor. one favor. we want to do more favors. 그 다음 문장. 만약 네가 바꾸고 싶다면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그래서 너의 라이벌에게 잘해주지 마라. don't do your rival a favor. If you want to turn을 막 개판 쳐놨네. 뭐 딴 거는 개판 아니었는지 아세요, 쌤? 예, 오케이.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ght.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였고 그 다음에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그렇지.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그래서 doing your rival a favor 하는 대신에 ask 너무 빠른가요? 뭐해라 요청해라 ask해라 누구한테 your rival한테 무엇을 to do you a favor 너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해라. 또 favor 자리에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flavor는 뭐예요? 맛이죠, 맛. 그러니까 favor와 이제 flavor 같은 거면 안 되겠죠. 설마 이런 걸 사기치는 사람은 없겠지. 나같이 좀 이상한 선생님은 없겠지. 됐습니까? 요렇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가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뭐 그 뒤쪽에 있는 뭡니까? 뭐야 그거 워크북 하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6과로 넘어갑니다. 자, 6과 어휘 파트입니다. 뭐 클래스 카드는 다 하셨습니까? 문구답이네, 조용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는 클래스 카드 3종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한 2종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할 거 많아.
이제 5가 다 마무리되고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숙제가 없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너무 많은 거야? 아니요. 아, 아닙니까? 어, 어 깜짝이야. 알았어. 자, 6가 단어입니다. 먼저 명사들 쭉 모아놨고요. 체크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계산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표란 뜻도 있습니다. 수표. 그러니까 수표, 계산서. 뭐 계산서란 뜻으로 책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빌. 빌도 있죠. 그러니까 네. 체크는 수표, 계산서, 확인하다. 빌, 계산서 이런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셰프가 있죠. 셰프. 셰프. 요리사, 주방장이고요. 뭐 쿡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조금 더 셰프가 뭐 계급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주방에 이제 위계질서가 되게 강력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위계질서가 강력한 곳을 보면 군대도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뭐 그다음에 요리사의 세계도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있는데 뭐 보통 보면 뭔가 빠르고 바쁘게 뭐 실수 없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조직들 있죠. 네. 그런 것들 보면 위계질서가 좀 강하죠. 처음 가면 뭐 양파만 뭐 한 3년 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셰프고요. 뭐 쿠커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단어도 있는데 비교학습 한번 해볼까? 이건 뭐야? 치프죠. 치프. 치프는 가장 우두머리의 라는 뜻이죠. 이건 치프. 그럼 치프 셰프 하면, 치프 셰프 하면 뭐 대장 요리사겠네요. 됐습니까?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 이런 뜻입니다. Chief. 그래서 뭐 CEO가 뭐 Chief Executive Officer 뭐 이런 거의 약자죠. 가장 대장이다 뭐 이런 거. Executive 하면 뭐 임무를 수행하는, 뭐 Officer 하면 뭐 관리인 뭐 이런 뜻이죠. CEO, CEO 할 때 Chief가 있고 여기 Chef가 나오고요. 그럼 요리사들은 뭘까? 그럼 요리사들 이거의 복수형이 가능할 텐데 뭘까? 이거 부즈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에요. 그죠? 얘는 부즈 안 합니다. 셰프스라 해 그냥. 원래 프로 프나 F나 FE로 끝나면 VES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얘는 복수형이 그냥 S만 붙입니다. 셰프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customer. 손님, 고객이죠. 뭐 같은 말 한번 볼까? 비슷한 말.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뜻이죠. 커스터머.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오케이. 그다음에 뭐 반대말은 뭐 주인이거나 또는 뭐 공급자 이런 거니까 뭐 서플라이어나 셀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셀러, 뭐 프로바이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뭐 커스터머하고 클라이언트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것도 뭐 점땡땡 하면 되겠죠. 뭐 셰프하고 쿡하고 비슷하고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비슷하다. 근데 뭐 클라이언트는 보통 좀 뭐 건축을 의뢰하러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많이 합니다. 디쉬. 디쉬는 이제 여러분들 뭐 중1, 2땐 접시였는데 갑자기 서서히 요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익스비션 전시회고요. 옆에 파생어 동사 형태가 보이죠. 동사형은 뭐다? 엑스베트. 엑스베트 같은 말은 쇼고 익스비션 같은 말은 쇼죠. 괜찮아? 됐습니까? 익스비션 전시회, 쇼도 전시회고요. 익스비트 전시하다, 쇼. 그 다음에 뭐 D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지 않나? 그렇죠. 디스플레이 됐습니까? 디스플레이도 같은 말이다. 디스플레이도 전시회 명사되고 동사되는 애네요. 전시하다도 디스플레이, 전시도 디스플레이. 익시빗, 익시비션, 동사, 명사고요. 쇼, 디스플레이 같은 동의어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은 뭐고? explanation이고 설명하다는 explain.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요 다음 장에 보면 뭐 어휘 플러스 해갖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동사의 끝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ion 붙여서 뭐 만드는 거? 명사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exhibit, exhibition, explain, explanation. 그 다음에 일단 뭐 불편이 보이네요. 불편, inconvenience. 그쵸? 그 다음에 불편한 이라는 형용사도 보이네요. 불편한 이라는 형용사는 inconvenient 됐습니까? 요거 비슷한 게 오가 단어에도 있어. 뭐 요런 거 붙어 가지고 명사 되고 요런 거 붙어 갖고 형용사 된 거 오가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confidence, confident 였죠.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t, 자신감 있는.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긍정적 단어야 부정적 단어야? 긍정적 단어. 그렇죠. 그럼 긍정적인 단어인 편함 이런 걸로 바꾸면 convenience, convenient 가 되는 거죠. 그러면 convenient에 같은 말 있잖아. convenient에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거 뭐 있지? comparable. 맞더라. comparable. convenient, comparable. 둘 다 편안한이라는 형용사죠. convenient, comparable.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중3쯤 되면 이제 반대말 만드는 거 중에서 다음 장에도 분명히 그게 나올 거야. 앞에 뭘 붙이면 반대말 되는가? 됐습니까? happy. happy. 이런 거 쉽죠. 그렇죠. lucky. unlucky. sad.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단어도 있고 아예 단어가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들. active. inactive. kind. unkind.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convenient, inconvenient. 그렇습니까? 그래서 in이 붙는 경우, 뭐 on이 붙는 경우, this가 붙는 경우, ab, ab이 붙는 경우, 뭐 I am이 붙는 경우, possible, impossible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만큼 어휘가 중요해진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발명가는 inventor. 뭐 발명하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invent. 그러면 inventor, invent의 형용사형은 형용사형 invent는 동사형이고요. 형용 그렇죠. inventive죠 뭐. inventive. 명사형은 발명가는 사람 명사 말고 발명품 발명 이란 뜻의 명사형은 invention. invention. 또 뭐 붙어 있네 끝에? IOM. 그렇죠. IOM 붙어 있죠. 그렇습니까? explanation 이라든지 또는 exhibition 처럼 invention도 IOM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보이네요. 관리자 manager. 관리하다 manage죠. manage. 관리하다 manage. M-A-N-A-G-E 하면 동사형이고요. Manage, Manager. 오케이. 뭔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연달아 좀 보이네? Inventor 나왔고, Manager 나왔고, 그 위에 나온 거 있나? 직업은 아니지만, 뭐, Customer나 Chef도 보이네요. Chef는 직업 맞고, Customer 직업은 아니고. 어쨌든 사람 명사가 좀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가는? Musician. 그렇죠.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람 명사는 안 나오네. 쭉 봤더니 그 다음에 열정 패션 됐습니까? 패션 뭐 패션 for making delicious food.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열정 이렇게 되겠죠. 패션. 그럼 패션의 형용사형은 뭘까? 좀 어려울 거야. passionate죠. passionate. 열정 있는 passionate. 열정적인 passionate. 형용사형입니다. passion, passionate.
패션이 아니야. 패션이야. 됐습니까? 패션. 패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reason이고, 그럼 cause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대말은 뭘까? 일단 반대말은 뭐죠? 우리말로 반대말은?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 결론 뭐 이거는 이펙트가 있죠. 이펙트.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은데요. 이펙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뭐 conclusion 이런 단어도 있고요.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라는 얘기할 때 cause and effect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오케이, 그 다음에 role 하면 역할이죠. 뭐 play an important role, play a big role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할 때 play 동사를 씁니다. play a big role. play가 이제 서서히 놀다란 뜻이 아닌 뜻으로 만나볼 일이 많아지고 있죠. play a big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뭐라고요? play a big ro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인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serving. 그러니까 1인분을 serving. 그러니까 a serving, two servings. 뭐 돼지고기 몇 인분들일까요? 4명 가면 한 뭐 nine servings 정도 먹어줘야죠. 그렇죠? 아닌가? 그 다음에 slice. 뭐 슬라이스는 뭐 치즈 한 조각, a slice of cheese 할 때 만나봤습니다. 물론 슬라이스가 동사로도 쓰여요. 동사로 쓰이면 썰다, 썰다 이 말이겠죠. 슬라이스, 썰다. 뭐 해킹하다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D로 시작하는 단어만 알았는데 S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그게 저녁 식사, supper. 슈퍼 아닙니다. 그러니까 supper, 디너하고 비슷한 단어다. supper. 그래서 뭐 그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제목이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탱크는 뭐 그 전쟁할 때 쓰는 탱크도 있지만 뭔가 에어나 리퀴드를 담아두는 컨테이너를 뭐라고 한다? 탱크라고 하죠. 됐습니까? air 뭐? 기체. liquid 뭐? 액체. container 통. 됐습니까? 그래서 뭐 container which holds liquid or gas를 보고 탱크라고 하죠. 됐습니까? liquid나 뭐 solid는 아니에요. solid를 담아 놓는 거 뭐 박스 정도면 되지 탱크까지 필요 없죠. 그래도 뭐 수족관도 뭐 어항도 탱크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명사를 쭉 살펴보았고요. 뭐 생각나는 뭐 어휘적인 것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어찌 시에다가 전시사까지 한다고? 전시사 명관계. 오케이, 그래서 예술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위대한 생각, 그랜드 아이디어 하면 되겠네요. 전부 어떤 시네요. artistic idea, creative idea, grand idea. 그 다음에 이제 creative의 명사 파생어는 뭐다? creativity. 그니까 creativity, 창조성. 사람 명사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 명사고 사람 명사는 creator. 동사는 create. 다 알고 있죠. 그니까 creator, creativity, creative, create. 뭔가 come up with 하는 존재죠. 됐습니까? make something real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rand, grand piano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죠. grand piano 뭐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있는 것은 그거 grand piano를 좀 줄여놓은 거고요. 사각형의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죠. 하지만 뭐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
뚜껑 열고 연주해야지 멀리까지 소리가 잘 나죠. 그럼 계속해서 형부전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거 나오네. 솔직히 말하자면 honestly speaking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to 부정사로 같은 표현이 to be frank with you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to be honest with you도 있었고요.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honestly speaking. 그러니까 honestly speaking 같은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좀 쉬운 걸로 in fact죠. honestly speaking하고 in fact하고 같은 느낌 아니야? honestly speaking의 뜻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란 뜻이고 in fact는 사실은 말이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honestly speaking to be honest with you in fact 어쨌든 지금 어찌시고요? 어떤 시는 honest다. 뭐 hones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관사 붙이는 거 할 때 뭐 정직한 boy 하고 싶을 때는 un honest boy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H가 소리 나지 않는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뭐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innovative idea 되겠죠. innovative idea 명사형은 뭘까요? 그렇죠. innovation SK 이노베이션 뭐 요새 선전 많이 하던데 처음 들어봅니까? 역시 TV 안 보고 공부만 친구들 모양이죠. 그러면 이노베이션의 뜻은 혁신이겠죠. 그럼 동사형은 뭘까? 그렇죠. 이노베이트죠. 혁신하다. 이노베이트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티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전에 불편함이 뭐였어? 명사 inconvenience였죠? 그쵸? 그 IN 붙어서 반대말이죠. 근데 여기도 IN이 붙어있는데 이거 novative의 반대말 아니야 이건. 원래 단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이건 반대말 아닙니다. innovative. 그 다음에 덜 익은 책. 덜 익은 책은 아니겠죠. 그때는 rare가 무슨 뜻도 있다. 희귀한 이란 뜻도 있지만 요리에서는 덜 익은 됐습니까? 뭐 이거보다 rare보다 조금 더 익히면 미디엄. 어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익히면 well done 이러죠. well done은 원래 칭찬할 때도 쓰는 말인데 잘했어. 근데 많이 익힌 이런 것도 있고요. Rare, medium, well done. 오, 그런 거 레스토랑 좀 가보셨나봐요 다들.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만족시키다가 뭐였는데 만족시키다는 satisfy인데 한 거야 당한 거야. 그 말은 satisfy의 뜻은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satisfying supper를 먹고 그렇죠? satisfied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by를 쓰지 않는 조동사 할 때도 아니 뭐 수동태 할 때도 만나봤잖아. 그래서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렇죠. be satisfied with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무 하면 미션이죠. 그래서 성공한 임무 successful mission 그니까 successful mission. 그래서 success는 무슨 형태? 명사 형태고 동사형은 그렇죠. succeed죠. c-c-e-e-d.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건데 succeed가 무슨 뜻도 있고 성공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면 계승하다. 어휴 전에 몇 번 얘기 안 했는데 뒤를 잇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글 속에서 어떤 문장 속에서 성공하다 라는 뜻인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하던 일을 물려서 한다는 뜻인지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내 꿈은 재벌 2세예요 석시드 하고 싶단 말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rely, certainly, 확실하게, 분명히 이런 뜻이고 부사입니다. Are you sure야? Are you surely야? Are you sure? Are you sure? 근데 형용사 써야죠. 그니까? 하지만 you should do it surely 이렇게 쓰겠죠. 넌 그걸 해야만 돼. You should do it surely. 확실히 해야 돼. 단디 해야 돼. Surely, certainly 하게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형용사 부사 끝났고 뭐 전치사 해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얘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unfortunately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접속 부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될 때 중간에 이제 어떤 문장 시작할 때 쓰겠죠. 뭐 다빈치는 뭐 하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뭐 커스터머들을 satisfy 시켜주려고 try hard 했습니다. Unfortunately 아무도 다빈치의 음식은 맛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however 같은 그러한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뭔가 unfortunately 뒤에는 긍정적 결과가 오겠어? 부정적 결과가 오겠어? 부정적인 결과. 그렇죠. 부정적인 결과가 오겠죠.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 보입니다. 불행하는 보다 unfortunate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fortunately는 뭘까? fortunately 그렇죠. luckily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운 좋게도 다행히 fortunately 운 좋은 운 좋은 fortunate 그러니까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happy, unhappy처럼 그러니까 unfortunately 불행하기도 그 다음에 얘는 uniquely고 얘는 equally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 equally의 반대말이야. equally란 어디서 봤는데? 그건 이거요. 똑같게라는 뜻이었고요. 이거는 똑같이 on이 붙어 있지만 얘는 fortunately의 반대말이지만 얘는 얘를 뺀 거에 반대말이 아니고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건 아시죠? uniquely 독특하게 뭐 다빈치 쿡드 뭐 더 피쉬 uniquely 뭐 독특하게 생선 요리를 했다. uniquely 독특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uniquely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과에서 만나본 적 있었죠? 그쵸? 어디서 만나봤더라? Do you have a unique problem?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넌 네가 너만 그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 할 때 만나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형용사 부사들이었고요. 이제 throughout이죠. throughout 뭐 그 연극 내내 throughout the play 됐습니까? 그래서 throughout은 전치사인데 영영풀이 하면 from beginning to the end겠죠. from beginning to the end 시작부터 끝까지 됐는데 from beginning to the end라는 뜻입니다. throughout the play 연극하는 동안 내내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할 때 throughout 이런 표현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뭐 이런 것들 throughout 다음 throughout 본 김에 뭐 이건 뭐야? thought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야?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throughout 할 때 through가 있죠. 그러니까 throughout은 through와 out이 합쳐진 겁니다. 예, 뭐뭐를 통과하여란 through 뒤에다가 out을 넣어서 자, out이 보면 이제 뭐 completely 뭐 이런 뜻입니다. completely out이 뭐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지만 how에 대한 대답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이런 뜻도 있어요. 아웃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taught, teach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헷갈리지들 마세요. 그 다음에 동사 appreciate. appreciate는 여러분은 몇 학년 때 처음 만나봤더라? 그쵸. 어디서 만나봤더라? 투란도트에서 만나봤죠.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Turandot,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할 때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appreciate는 1번 뜻은 진가를 알아보다, 뭐 감상하다란 뜻도 비슷하고요. 감상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비슷비슷한 뜻이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고마워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I appreciate you.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감사해. Thank you. Appreciate you. 그러니까 이제 appreciation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감상도 되고 감사도 되겠죠. appreciate 명사형은 뭐라고요? ap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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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eciate. appreciation. 그다음에 추처처준이 뭐이죠? 추처처준. 고르다 선택하다. 뭐 select 비슷한 말이 있고요. 명사형은 choice. tasters choice.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의 선택. tasters choice. 선택. 그다음에 complain이 뭐죠? complain 불평하다. complain. don't complain. 그만 좀 불평해.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다? complaint. 그러니까 파생어 complaint. 그 다음에 설명하다는 뭐지? explain. explanation도 만나봤죠. 그러니까 plain, plain.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다? consider to do, do, doing. consider doing. enjoy 종족이죠. consider meeting him. 그러니까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뭐뭐 할 것을 고민하다 할 때 doing만 좋아하다. consider doing. 오케이. 그러면 명사형은 뭘까? consideration. 오, consideration. 심사숙고 고민이라는 명사겠죠. consideration. 고려. 그 다음에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죠. decorate. 그러면 명사형은 decoration. decoration cake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decoration. decoration. 그러면 형용사형은 뭘까? decorative 장식적인. 그 다음 페이의 3단 변신 페이, 페이드, 페이드. 명사형은? 오호 어떻게 알았어? 페이먼트 지불. 페이먼트. 그 다음에 약속하다 프라미스 약속 프라미스. 됐습니까? 명사 협 동사 promise. 그러면 여기서 추가해서 알려드릴 건 promising은 뭘까? 이거 이제 고1 때 곧 만날 거거든요. 이거 장래가 촉망받는 이란 뜻입니다. promise, promising. 아이고 장래라고 하네. 내가 정말 promising.
promising student, promising teacher. 전도 유망한 뭐 이런 뜻. promising. 이제 여러분은 슬슬 고등학교 준비할 수 있는 어휘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다, promote. 그니까 얘는 이제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시키다, promote. 뭐 기본적으로 촉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촉진하다, promote. 뭐 팔리는 걸 촉진하거나 또 일을 더 잘하도록 해주는 거, promote. 얘 명사형은 많이 들어봤을 걸. 명사형은 promotion. 뭐 연예인들이 뭐 promotion, 뭐 쇼케이스 한다 이런 것도 다 promotion 활동이죠. 판촉 활동, 광고 활동,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제공하다는 provide인데, 이제 provide 밑에 provide A with B가 있죠. 근데 이거를 왜 해놓냐면요, provide가 제공하다니까 provide A, B 하면 어떤 표현이 될 것 같냐면 B를 제공하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못 써. 그 말은 문법적으로 provide는 무슨 동사가 아니다? 수요동사가 아니다. 얘기한 적 있죠.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provide A, B 해서 A에게 B를 공급해주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사람이에요. 그럼 B가 물건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provide A with B.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provide A with B 하고 똑같은 표현이 provide 물건 for 사람. provide B for A란 말입니다. B를 준다. A를 위해서. for가 붙으니까 왠지 뒤에 사람이 올 것 같잖아. with이 있으니까 뒤에 왠지 물건이 올 것 같고요. 그니까 이거 뭐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rovide A with B, provide B for A. B를 제공한다, A를 위해 하는 마음에. 어쨌든 provide A, B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추구하다, pursue. 그렇습니까? pursue. 뭐 같은 말 한번 볼까요? pursue 같은 말은 추구하다니까 follow겠죠. follow. follow, pursue. 그니까.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한번 볼까요? 그래서, persuade가 있는데, persuade는 들어본 적 없나? 얘는 설득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선생님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헷갈려서요. pursue, 추구하다, persuade, 설득하다. follow. 그 다음에 스퀘어가 겁주다니까 스퀘어링은? 겁주는 스퀘어드는 겁먹은. 됐습니까? don't scare me. 나 겁주지마, 나 무섭게 하지마. 보통 이제 뭐 동생들이 don't scare me 하면 뭐 오빠나 형이나 언니들이 그렇죠? 이러면서 더 놀리죠. 여기는 보니까 다들 그걸 해본 사람이 셋이고 당한 사람은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waste. waste는 동사로서는 뭐하다? 낭비하다. 명사로서는 쓰레기.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됐습니까? 그러면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면 fiction이란 말이야? non-fiction이란 말이야? non-fiction이란 말이죠.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This is non-fiction. 됐습니까?
다음에 뭐 그는 handsome guy로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as a handsome guy. 됐습니까?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As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가 보통 뭐를 나타낸다?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다. Be known as a handsome guy. Be known as a kind boy. 뭐뭐로서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서 He is known as a kind boy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be known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다룬 문법책에서는 없는 거였는데 내가 가르쳐준 거였어 이거. 그렇잖아 기억나지 않나십니까? 이것도 수동태인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나왔어. 교과서 그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 얘 대신에 be known for가 있었죠. be known for는 비교, 비교학습입니다. be known for는 무슨 뜻이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 쿠미 이즈 known for 없네 뭐. 반도체 뭘까? 울산 이즈 known for cars 뭐. 그렇죠? 뭐 car manufacturers 뭐 현대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우선은 뭐뭐로 유명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be known to가 있었죠. the idol singer is known to teenagers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알려진 대상을 얘기할 때 뭐 BTS 예를 들면 좀 재미없나? 뭐가 있을까 그러면 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우리 BTS 오빠들이 어때서요? 미안합니다. BTS is known to worldwid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y itself는 저절로죠? 그렇습니까? 뭐 the door opened by itself. 그래서 이거 같은 말 뭐였더라? 그렇죠. automatically. 뭐 이거 전치사 플러스 제기 대명사에서 그렇죠. for oneself는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by oneself는 alone. 그 다음에 지금 다빈이가 하려고 했던 naturally는 of itself 본래 of itself naturally 본래 됐습니까? 어? 잠깐만 아닙니다. in itself가 본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of itself로 익혔습니다. 이거 이걸 of itself로 익혔는데 of itself 대신에 뭐 by itself는 원래 혼자서인데 이거 일단 원칙상은 of itself가 저절로입니다. 근데 본문에 by itself가 저절로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원래는 of itself였습니다. The door opened of itself 맞습니까? 오케이 더 하기 싫어.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는